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상에 정말 다양한 드리퍼가 있지만 바리스타들이 가장 사랑하는 드리퍼 중에 하나인 하리오 V60. 이 V60 드리퍼의 재질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플라스틱, 유리, 세라믹 세 가지 재질을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드리퍼 내부 온도를 측정을 해봤었는데요. 재질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온도 안정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예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귀찮으시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드리퍼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실험해본 이 표의 결과대로 보면은 플라스틱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예열을 한 것과 예열을 하지 않은 것 평균 온도 차이가 거의 0.5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라믹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예열을 하지 않는다면 내부 온도가 5도 가까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전체적인 추출 온도의 경향만 봐도 세라믹보다는 플라스틱이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플라스틱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물이 떨어지는 순간, 물이 드리퍼 내부에 많이 머물지 않는 순간 전체적인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라믹 재질의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라믹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를 어느 정도는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추출의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플라스틱 재질의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푸어버 스타일의 추출, 물을 어느 정도 채우는 방식의 추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안정성을 더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세라믹 재질 같은 경우에는 뜨겁게 예열을 잘한 상태에서 점드립이나 정드립을 할 때 추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드립을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리는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미적인 것을 좋아한다, 깨끗하게 물이 흐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 하리오 유리 재질의 드리퍼를 사용하시면서 예열을 잘 하시면 안정적인 추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플라스틱 재질의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물을 많이 투입하는 푸어오버 형식의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세라믹 재질 같은 경우에는 예열을 충분히 잘 해놓은 상태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드립이나 점드립에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과 저희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시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드립하는 공간이 에어컨이 굉장히 과하게 많이 바람이 불어오거나 겨울철에 어떤 추출을 하신다면 플라스틱보다는 예열이 충분히 된 세라믹 재질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